와! 드디어 오늘 고양이 카페 오픈이다! 가게 문 열기 전에 빨리 전단지 좀 붙이고 와야지! 냐옹! 어? 너도 같이 전단지 붙이러 갈래? 냐옹! 알았어, 같이 가자! 어? 저기 웬 고양이가 있잖아! 아, 귀여운 아기 고양인데 왜 혼자 있어? 버림받은 고양인가? 냐옹! 뭐라! 그냥 킬 고양이잖아! 천녀석이라면 우리 페르시안 카문의 샤샤가 돋보일 수 있겠어. 근데 전봇대 저게 뭐야? 천녀석 찾는 전단지 아니야? 사장 집사 보기 전에 얼른 숨겨야겠군. 야옹아, 일단 내가 돌봐줄 테니까 우리 집으로 갈래? 냐옹. 그래, 따라와. 깨끗하게 씻겨줄게. 샴푸를. 아, 점프도 잘하네. 내가 수건으로 닦아줄게. 짜잔. 너무 예쁘다. 냐옹냐옹. 주목. 냐옹냐옹. 새로운 친구를 데리고 왔어. 어? 이름을 안 지었네. 까맣고 귀여운 고양이니까 깜냥이로 지어야겠다. 어때? 냐옹. 마음에 드나 보네. 자, 그럼 앞으로 나와서 친구들이랑 인사해봐. 냐옹. 재밌게 놀고 있어. 야, 깜냥이. 너 못생겼으니까 우리 딸 샤샤 앞에 붙어있어. 그래야 샤샤가 더 돋보일 테니까. 아니야, 못생기지 않았어. 사장 집사가 예쁘다고 했다고. 사장 집사가 계속해서 널 예뻐해줄 것 같아? 당연하지. 난 눈도 크고 예쁘다고. 흠. 에휴, 시끄러운 일이 생기겠구만. 밥 먹을 시간이야. 아직 밥그릇이 6개밖에 없으니까 사이좋게 나눠 먹어. 응, 얘들아, 내 밥은? 밥그릇 6개밖에 없는 거 안 보여? 이 밥은 없어. 굶어. 나 어제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너무해, 정말. 아, 저렇게 말 대꾸하는 신입일 줄 알았으면 데리고 오지 않는 건데. 열받아 죽겠네, 정말. 대장, 진정해, 진정해. 잠깐만! 저 대장, 여기 캣닙! 아우, 이 냄새 맡으니까 좀 마음이 진정이 되네. 크르렁 크르렁. 똥냥이, 넌 역시 내 오른팔이야. 헤헤. 고마워, 대장. 오빠 왔어? 딸기 주스 마셔. 오 마이스, 스트로베리 주스. 어우, 저 말투는 여전히 적응이 안 되네. 어때? 나 빡빡 머리했는데? 심표 머리 베리 베리 나이스하지? 시끄럽고, 오늘 엄청 예쁜 아기 고양이가 새로 왔어. 보여줄까? 그래, 어디 한번 불러봐. 깜냥아, 이리 와봐. 냐옹. 어때? 예쁘지? Oh my god, it's street cat. 아니 아니, 이런 러블리한 카페 길 고양이라니. 당장 밖으로 내놓는 게 좋겠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깜냥이 나가버렸잖아. 아니, 나 사실로 이야기한 건데. It's true. 그리고 뭐? 박보검 머리? 정신 안 차려? 외국도 한 번도 안 가봤으면서 말투는 또 왜 그래? 나가! 나가서 빨리 깜냥이 찾아와. 나가 나가! 헉, 그렇게 심한 말을? 미안해, 내가 찾아올게. 아, 빨리 깜냥이 데리고 오라고. 오, 알겠어, 내가 꼭 데리고 올게. 헤헤. 고양이를 찾는 게 쉬운 줄 알아. 아무튼 코치덩이 녀석이 제발로 사라져졌군. 아니, 왜 다들 나만 미워하는 거야?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용서하지 않을 거야. 오늘부터 난 제대로 삐뚤어질 테다. 근데 배가 너무 고프네. 일단 여기에 있는 생선뼈라도 핥아 먹어야겠다. 오늘도 행복해하는 친구들을 괴롭혀볼까? 사탕을 많이 먹여 이빨을 탁 떴게 만들어야지. 헤헤헤헤. 와, 여기 뭐야? 사탕이 왜 이렇게 많아? 우와, 너무 맛있겠다. 안녕, 사탕 파티에 온 걸 환영해. 공짜니까 마음껏 먹어. 엥? 진짜요? 그럼, 당연하지. 와, 고기는 없나? 야, 영식아, 사탕도 먹어봐, 맛있어.
다 먹어도 좋으니까 마음껏 먹고 있어. 안녕. 이게 웬 떡이야. 우리 빨리 먹자. 너네 많이 먹어라. 용식이는 고기 찾으러 갔다 올게. 냠냠냠냠냠냠냠냠. 근데 사장, 사장은 이름이 사장이야? 아니 이름은 왜 물어보고 그래? 궁금해서 그렇지. 좋아. 지난번 영상 좋아요가 300개가 넘었으니까 내가 약속대로 말해주지. 사실 내 이름은 곰팡이. 응? 곰팡이? 아니 곰팡이가 아니고 곰팡이. 아 배부르다. 근데 단걸 너무 많이 먹어서 이빨 썩겠는걸? 그럴 줄 알고 치약칫솔을 준비했지. 모두 합쳐서 2만원만 줘. 나는 새라서 이빨이 없어서 필요 없지롱. 에잉? 이건 예상하지 못했는데. 뭐라고? 아!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튼 얼른 이걸로 양치를 해. 특별히 5,000원에 줄게. 살래? 사장아, 나 치약이랑 칫솔 사주면 안 돼? 아 뭐야, 왜 나한테 사달래? 싫어. 뭐라고? 곰팽이. 아 아니야 사줄게. 고마워. 한 세트 주세요. 자, 여기 받아. 아, 왜 그러나? 아니, 나 치과했는데 이빨이 왜 이렇게 아프지? 어, 안 되겠다. 얼른 치과에 가보자. 치과 무섭다고. 아이, 잠만 말고 따라와. 아, 선생님. 이빨이 너무 아파요. 일단 엑스레이 찍어보고 진료해드릴게요. 네. 다스야, 그럼 진료 받고 있어. 난 잠깐 나갔다 올게. 알았다. 아니 혹시 이 치약으로 이빨을 닦은 거예요? 네, 달콤한 치약이에요. 이건 치약이 아니고 치약 모양 사탕 아닙니까? 뭐라고요? 불량식품이라고요. 이걸로 이빨을 닦으면 어떡해요? 그럼 당연히 이빨이 썩죠. 나쁜 고양이 같으니라고. 영식이가 건네주러 갈게. 자, 그럼 진료 시작하겠습니다. 아, 해보세요. 아이고, 충치도 3개나 있고 이빨 구석구석에 사탕 찌꺼기도 있네. 자, 일단 찌꺼기 먼저 제거하고. 마지막 찌꺼기. 자, 마취 들어갑니다. 따끔할 거예요. 이제 안 아플 거예요. 충치 치료 시작합니다. 아이고, 어금니 하나는 금을 씌워야겠는데? 이빨 하나가 너무 흔들리네요. 이건 뽑아야겠어요. 하나, 둘, 셋. 여기 있었구나. 내 친구 이빨 다 썩게 만들고 용서할 수 없다. 헤헤헤. 모든 게 계획대로 됐군. 받아라, 선플라워빔. 아, 간지러워 죽겠다. 어? 그럼 내 차례인가. 티라노사우루스 렉. 정식이 꽝. 흥, 친구를 괴롭히면 영식이가 혼내줄 때다. 헤헤헤. 여기 치약이랑 칫솔이 있네. 고기 먹고 왔는데 치카 하나 해볼까? 치카. 근데 왜 이빨이 아파지는 것 같지? 슬라임을 가지고 노는 게 재밌다고? 하하하. 슬라임의 공포를 맛보여주지. 우와, 사장아, 여기 뭐야? 여기는 슬라임 카페라고 해. 맛있겠다. 야, 용식아, 슬라임은 먹는 게 아니라고. 어, 그럼 나 갈래. 아니야 용식아, 이거 엄청 재밌는 거야.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럼 사장 믿고 한번 해볼게. 두 분 준비해드릴까요? 네, 준비해주세요. 그럼 네 가지 슬라임 중에 한 가지씩 골라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난 투명한 클리어 슬라임. 영식이는 아이스크림 같이 생긴 거 할래. 영식아, 그건 버터 슬라임이야. 알겠지? 어, 버터 맛있어. 이건 뭔가? 귀여운 게 너무 많다. 이건 슬라임을 꾸며줄 파츠야.
마음에 드는 파츠를 쟁반에 담아봐. 영식이는 달콤한 꿀벌러야지. 꿀벌엔 꽃이 있어야지. 영식이는 끝났어. 그럼 이번에 내 차례인가? 잠깐만 기다려 영식아. 짜잔, 슬라임 만들러 고고고. 슬라임이 만들 때 필요한 액티에다가 깜냥이가 직접 만든 어둠의 물약을 타겠어. 어? 누가 오잖아? 빨리 숨어야겠어. 용식아, 준비됐지? 준비됐다. 그럼 내가 먼저 만들어 볼 테니까 잘 보고 따라해. 알았다. 먼저 그릇에 슬라임을 넣고 그 다음엔 액티를 부어야지. 슉슉슉슉슉슉. 색깔은 뭘 넣냐? 좋아, 귀여운 핑크 야옹이를 만들 거야. 슉슉슉슉슉슉. 마지막으로 글리터를 뿌려주고 슉슉슉슉슉슉. 이제 버무려주기만 하면 끝! 쩌물쩌물 쩌물쩌물. 이렇게 만든 슬라임에 파츠로 꾸며줄 거야. 봐봐. 짜잔, 귀여운 뿜뿜 핑크 야옹이 완성. 우와, 진짜 예쁘다. 사장, 나도 빨리 비켜라. 미지마, 이제 영식이 차례다. 짜잔, 영식이도 완성. 냠냠냠냠. 우와, 슬라임 주스 맛있다. 오늘 재밌었지? 영식이 슬라임 카페 너무 재밌다. 다음에 우리 달수도 같이 오자. 그래. 왜 그래? 슬라임이 살아있다. 아니 또 뭔 소리야 그게. 슬라임이 막 살아 움직인다. 아이 뭐야, 무서워. 왜 그래? 아. 어? 계획대로 엉망이 되었군. 너는? 아, 힘들어. 우와, 정리까지 해주고 착해졌다. 착해지긴 뭐가 착해져? 어둠의 물약을 쩌물쩌물 얍! 짠! 어둠의 슬라임 완성! 자, 가라! 지브 공격! 슬라임이 날아온다! 용식이 헤디! 여러분, 이처럼 슬라임은 옷이나 머리카락에 묻으면 잘 안 떨어져요. 슬라임을 가지고 놀 땐 조심조심. 엄마한테 혼나요. 그럼 안녕. 감량이 살려. 베스트 슬라임 1위를 발표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감량이 슬라임. 트로피를 전달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트로피도 필요 없고, 제발 누가 슬라임 좀 떼줘요! 제발! 야옹! 봄냥아! 아침이라고! 어서 일어나! 야옹! 안녕히 주무셨어요, 퇴장! 시간이 없으니 빨리 일하라고! 예슬! 맡겨만 주시라고요! 먼저 수영을 잘할 수 있는 이너 젤리를 만들어야지! 스위치 켜고. 색소를 쭉. 봉양아, 불행해지는 계란 쿠키도 빨리 만들라고. 아, 예, 알겠어요, 대장. 거품기로 반죽을 돌리고 돌리고. 쉐킷쉐킷. 쟁반에 부어줘야지. 쭉. 쿠키 반죽 완성. 빨리 안 올래? 아, 예, 갑니다. 반죽이 다 준비됐습니다, 대장님. 자, 그럼 내 차례군. 불행해져라, 선플라워 빔. 어머, 미안. 다시 한번. 불행해져라, 선플라워 빔. 와, 대장님 완성입니다요. 그럼 이제 과자를 팔러 가볼까?
그것이... 어? 못 보던 가게인데? 어서 오세요. 여기는 이상한 과자 가게 뚠천당입니다. 어머, 여기 신기한 게 많네요. 이건 붕어빵을 낚을 수 있는 낚시 세트. 멀미를 안 하게 해주는 양갱이. 이건 인기를 독차지할 수 있는 텅텅떡. 이건 도둑들이 좋아하는 쾌두럴빵. 자, 어떤 선을 드시겠습니까? 어? 나는 탱이 씨의 사랑을 더 받고 싶으니까 인기 텅텅떡. 오, 정말 잘 선택했군요. 하지만 우리 가게의 베스트는 고양이 계란쿠키예요. 어? 그게 뭐죠? 이 과자를 먹으면 아무리 슬퍼도 행복해진다고요. 그럼 그것도 하나 살게요.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 고고씽. 흥, 행복은 무슨? 남아있는 행복까지 내가 다 뺏어버릴 거라고. 안녕하세요. 어?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아요? 저는 처음 봅니다만. 아닌가? 근데 이 알록달록한 사탕은 뭐예요? 이 고양이 눈알 사탕은 소원을 이루어주는 사탕이에요. 어? 진짜요? 그럼 저 하나 살게요. 그런데 혹시 무슨 소원? 저희 카페에 있던 고양인데 너무 애타게 찾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 사장님이랑 좀 닮은 것 같은데요? 아, 저거 대장 어렸을 때 사진 아니에요? 조용히 해! 아하하하하! 함께 뭐가 닮았다 그래요? 아, 기분 나빠! 흥! 닮은 것 같은데? 아닌가 보네? 에휴, 우리 깜냥이는 어디 있을까? 다시 찾으러 가야겠다. 깜냥아! 그동안 날 찾아다녔다고?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나만 불행한 줄 알았네. 어? 사장님, 가게 뒤에서 왜 울고 있어? 사장님 슬픈 일 있구나. 이거 줄게요. 아니에요. 쉿! 아무 말 말아요. 이거 먹으면 행복해져요. 칼칼칼칼칼칼칼. 꼭꼭 씹어먹어요. 그럼 행복하세요. 안 돼! 되찾은 행복이 사라지고 있잖아! 사장아, 춥고 배도 고프다. 나 맛있는 거 사주라. 용식아, 너 먹이느라 나도 돈이 다 떨어졌다고. 어? 우리 거지 된 거야? 어떡해! 울지 말고 우리 일자리를 찾아볼까? 따라와. 어? 저기 봐! 저기 직원 국구라고 써있어! 얼른 가보자! 어허! 이곳은 산타의 선물 공장인가? 내가 위장 취업을 해서 선물을 다 망쳐놔야겠군! 변신! 감쪽같군! 호호호호! 각자 이름을 말해주게나! 나는 영식이다! 저는 달쯔입니다! 저는... 왜 그러나? 사실 제 이름은 곰팽이에요. 너 이름은 사장 아니었나?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 괜찮다! 용식이는 이해한다, 곰팡! 아니, 팡이가 아니라 팽이라고! 안녕하세요! 저도 면접을 보러 왔어요! 제 이름은 루돌향이에요! 아, 왠지 낯익은 얼굴인데? 그러게! 무슨 소리예요? 호호호! 모두를 정직원으로 채용하도록 하지! 루돌프 팀장! 사원증과 유니폼을 나눠주도록!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잘 준비됐어요. 다들 잘 어울리는군! 호호호호! 일단, 루돌량과 용식이는 날 따라오도록! 두 사람은 이곳에서 인형을 만들도록 하게나! 아니, 이건 버려진 인형 아니에요? 맞아! 한때는 사랑을 받았던 인형이지! 역시, 사람들은 쓸모없어지면 버리는구나! 돌량아,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없단다. 이 인형들 역시 버려진 것이 아니라
주인들이 애타게 찾고 있는 잃어버린 인형들이지. 그런 착한 주인들에게 돌아가기 위해 원래의 모습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거지. 허허허. 아니 뭐라고? 버려진 게 아니라고? 그럼 어쩌면 나도? 그럼 멋지게 인형을 만들어 보게나. 허허허. 돌령아. 뭐? 어떻게 만드냐? 에휴, 내가 보여줄 테니까 잘 보라고. 인형을 고르고 바늘로 한땀 한땀 꼬매주면 깔끔해졌군. 그럼 이제 첫 착제로 뾰. 얼굴과 귀를 붙여주고 장식을 붙여주면 완성! 짜잔! 내가 만들었지만 너무 예쁘잖아? 우와! 근데 용식이한테는 좀 어려운걸? 헉! 잠깐 기다려보라고! 아우 힘들어 죽겠네! 근데 이 당한 느낌은 뭐지? 허허허! 모두들 고생했다! 내가 너희들 먼저 선물을 주지! 아, 선물이라니! 당연하지! 너희들도 착한 어린이잖니? 달수! 와! 감사합니다! 그 다음 우리 곰팡이! 잉! 전팡이가 아니고 팽이라고요! 쏘리! 그 다음 용식이! 우와! 용식이 선물이다! 호호호호! 책! 나는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안 주겠지? 할아버지! 전 이만 퇴근하겠습니다! 무슨 소리? 마지막 선물! 우리 깜냥이! 네? 저도 선물을 주신다고요? 근데 제가 깜냥이라는 걸 어떻게...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호호호! 깜냥이는 사실 착한 아이라는 걸 이 할아버지는 알고 있단다. 이거 받아.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호호호, 별 말씀을. 그럼 난 바빠서 이만. 호호호. 메리 크리스마스! 명절이라 그런지 차가 너무 막히네. 사장아, 영식이 배고프다. 아니, 나는 화장실이 급한데. 그래? 마침 여기 휴게소에 우리 할머니가 계시거든. 우리 잠깐 들렀다 가자. 할머니, 저 왔어요. 아이고, 우리 잘생긴 곰팡이 아니여. 아니, 할머니까지 왜 이름으로 놀리세요? 하하하. 우리 곰팽이 친구들하고 오며. 안녕하세요, 영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달드입니다. 할머니, 여기 선물이야. 아이고, 내가 또 참치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잘 먹을게. 여기까지 오냐고 힘들었을 텐데 먹고 싶은 거 골라봐. 할매가 쏜다. 여기가 그 뜬뜬 휴게소인가? 화장실 가는 사람들에게 마법의 음악을 틀어서 꼼짝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럼 바지에 실수를 하겠지? 난 역시 똑똑하다니까. 할머니, 덩글덩글한 건 뭐예요? 이것이 한번 먹으면 멈출 수 없는 알감자요. 와, 나 알감자 좋아하는데. 할머니, 저 알감자 주세요. 오케이. 달수처럼 귀여운 놈으로 담아줄게. 자, 알감자 받으세요. 와, 너무 맛있겠다. 영식이는 육식파인데. 그럼 소떡소떡이지. 소떡소떡. 소떡소떡 하나 주세요. 오케이, 기다려봐. 꼬치에 떡 하나, 소시지 하나, 떡 하나, 소시지 하나. 기름에 튀겨주면. 우리 할머니 특제 소스는 내가 뿌려줄게. 감사합니다, 할머니. 응, 그래, 맛있게 먹어. 할머니, 너무 잘 먹었대요. 먹었더니 화장실이 가고 싶네. 히히히. 영식아, 나도 같이 가자. 알았다. 아, 쉬고 쉬고 들어간다. 잘 쉬고 쉬고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깜냥이가 죽지도 않고 또 이 노래 왜 이렇게 흥겨워? 아, 화장실 가고 싶은데 깜짝 깜짝. 어떡하지?
가야지. 화장실을 못 가니? 바지 시야를 해야겠지? 아니, 이 나쁜 고양이 같은 이라고. 아, 시구시구 들어간다. 자, 숨겨서 들어간다. 아니, 지금 우리 강아지들을 괴롭히는 겨? 이? 박치기! 얍! 으아! 우리 강아지들 아직 안 쌌지? 우와, 급하다! 아니, 나도 같이 가, 용식아! 아, 큰일 날 뻔했네. 그러게 말이야. 근데 달수는 왜 안 나오지? 달수야, 언제 나와? 아, 나는 알감자리 너무 많이 먹었나 봐. 너네 먼저 나가 있어. 알았어. 우리 강아지들 일 다 본겨? 할머니 아니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할머니, 그 신나는 음악에도 춤을 안 추시던데요. 아,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귀가 잘 안 들려. 그리고 할머니 박치기도 장난이 아니던데요. 젊을 적에 내 별명이 아산 백호자녀. 역시 우리 할머니가 짱이다니깐. 우와, 할머니 멋있다. 몸에도 실패했잖아. 뭐야? 왜 여기서 울고 있어? 이? 자, 이거 먹고 뚝 꽂혀, 뚝. 냥냥냥냥냥냥. 뭐야? 너무 맛있잖아. 헤헤헤. 못된 녀석이지만 맛은 볼 줄 아는구만. 할머니, 고맙습니다. 그려, 배 불렀으면 자 빼. 네? 주차를 있다고 하면 한 번 더 날려버린다. 아, 죄송합니다. 할머니, 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야옹. 하하하, 녀석, 본성이 못된 녀석은 아닌가 보구만. 야옹, 머리도 아프고 속도 안 좋고 약 사먹고 집에 가서 푹 쉬어야지. 냠냠냠냠냠. 어? 깜냥이 아니야? 아니, 너희들은? 깜냥아, 안녕. 설마 나쁜 짓 하러 가는 거 아니지? 아니거든?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쉴 거라고. 아니, 친구가 아픈데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기다려봐. 아, 왠지 용식이 좀 불안한데. 이거 빌리로 약국에 들어갔던 거야? 맞다! 얼른 달아! 아니, 용식아! 뭐하는 거야? 깜냥이가 아프니까 집에 데려다줘야지! 자, 너네도 따라와! 이러지 마, 용식아! 이제 그만 내려줘! 나 힘들까 봐 그러나? 난 괜찮다! 아우, 정말! 그만 밀라고! 스탑! 알았다! 어? 깜냥이 괜찮나? 내려갈 길에서 내려놓으면 어떡하라는 거야? 너가 그만하라며. 됐으니까 너네들은 가봐. 안 된다. 집에 가서 병가도 해줘야 된다. 용식아, 저 종이박스가 깜냥이 집인 것 같다. 그래? 초대해줘서 고마워, 깜냥아. 들어가자. 아이고, 머리야. 응? 많이 아프면 약 먹어야지. 약을 사러 갔는데 니네들이 데리고 왔잖아. 에이. 그렇구나. 깜냥아, 그럼 내가 얼른 약 사올게. 쉬고 있어. 그럼 나는 죽을 끓여줄게. 기다려. 먼저 물을, 칼칼칼칼칼, 쌀을 탈탈탈탈탈 휘휘 저어서 끓여주면, 오, 됐다. 이제 좀 식혀줘야지. 아우, 열받아. 많이 아픈가 보네. 열까지 나고. 기다려라. 아, 차가워. 차가워야 열이 내려간다. 헤헤헤. 용식아, 이리 와봐. 알았다.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너무 쌀죽인데. 아하, 그건 용식이한테 맡기라고. 뭐지? 이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은?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아, 제가 아니고 친구가 아픈데요. 아, 그렇군요. 어디가 어떻게 아파요?
속이 안 좋고 머리가 아프다고 했어요. 그리고 조금 예민한 걸로 봐서 응가를 잘 못한 것 같아요. 아픈 친구 이름이 뭐예요? 깜냥이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두통이 있다고 했으니까 꽃이랑 딸기약을 넣고 으깨서 약봉투에 담아주면 두통약 완성. 깜냥님 1일 2회 1일분 식후에 드세요. 가루약 2개랑 소화제 그리고 변비약까지 여기 약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깜냥아, 얼른 먹고 기운 차리자. 뭐 기대는 안 되지만 한번 먹어볼까? 냠냠냠냠냠냠. 생각보다 맛있네. 어? 이 노란 꽃은? 설마 내 마법의 선플라워? 이 꽃 어디서 산 거야? 집 앞에 있던데. 어? 내 선플라워. 안 돼. 내 마법의 선플라워는 무사하구나. 영식이 때문에 몸이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 아니 저건 뭐지? 어? 내 약이잖아. 얼른 먹고 기운 차려서 배가 빠져야겠어. 응가뿡 응가뿡. 대체 무슨 약을 사온 거야? 설사가 멈추질 않잖아. 뿡뿡. 감량이 살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뚠뚠 토이.